그런데 겨울철에도 맑고 생기있는 얼굴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. 아, 제발 좀 알려주세요. 난리 났어요. 그 방법은 바로 천연팩. 팩의 재료는 다름 아닌 지스 찌꺼기인데요. 저거. 200g짜리 사과 5개를 착즙하고 난 후 주스는 마시고 주스 찌꺼기는 피부에 양보하면 됩니다. 집에서 사과 주스를 만들고 나온 이 찌꺼기에다가 집에 있는 밀가루 2스푼 그리고 꿀 1스푼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게 잘 섞일 수 있도록 아까 만든 사과 주스도 같이 넣어주셔서 충분히 이렇게 섞어주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사과엔 보습에 좋은 영양 성분이 있어서 가을철 각질 관리에 특히 좋다는데요. 사과 속에는 수석산이라고 하는 과일산과 그리고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과를 이용하여 팩을 해주시면 피부에 있는 죽은 각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요. 그리고 미백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사과 찌꺼기로 만든 팩, 정말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걸까? 한 피부과를 찾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. 실험 대상은 20대 여성.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각질 사이로 노랑 피지까지 보이는데요. 사과 찌꺼기 팩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바르고 20분 뒤 사과 팩을 씻어내고 피부 상태를 다시 측정해봤습니다. 얼굴 피부를 촬영한 후 영상을 확대해본 그 결과는요. 뭔가 달라진 것 같죠? 각질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.